조선업계 구조조정 소식에 지역의 조선업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은 요트와 중소형 선박 등 틈새 시장이 있다며 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대불산단 입주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조선업계의 심각한 불황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조립할 물량이 100만 톤이고 25%를 사외로 발주할 예정이지만 상반기 수주를 못하면 당장 내년 일감이 크게 준다고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 50% 감소가 단행되고 올해 연말까지 수주가 안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대형 조선시장과 달리 외국의 중소형 조선시장은 수요가 많고 지금 설비로 작업할 수 있지만 은행 지급 보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번에도 70척 발주를 하지만은요, 저희들 알지를 못 붙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중소형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데 필요한 본용 플로팅 도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요트와 여객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시장도 열려 있다며 생산비 절감에 맞는 표준 설계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숙식 제공과 미숙련 등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법 체류자들의 조직적인 이직이 경영을 위협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조기 지정과 업종 전환, 대출금 이자 차액 지원 등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